문화재단에서 조직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라 했는데, 어떻게 문화재단의 조직 재배치가 이루어졌나요? 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대표이사 체제에서 했었잖아요. 지금은 2017년 이제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또 선임을 해서 이렇게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장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력을 또 이렇게 선발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업무에 기존에 이제 했던 업무 밀접으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저기 그 이제 문화재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역대 저희가 이제 그 조각 심포지엄에서 굉장히 조각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창안에서 재배치를 했는지 또 문화재 이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발굴해서 사업을 좀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표사님 새로 오셨고, 네. 또 사무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직원들의 재배치는 아마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고용승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용승계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요게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또 공모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저기, 저희가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재단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조직이라는 걸 좀 구성을 다 이해해주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이제 시민들, 나라들 걱정해서 문화재단을 많이 걱정했잖아요. 네. 그런데, 불과해서 대표사님 한 분하고 이제 사무장님 오신 걸로 하는데, 그 인해가지고 기존 틀에서 아마 문화재단이 확 바뀔까라는 생각에 의문점이 있고요. 또한 그 지금 새로운 사무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2000분 아니고 외지분으로 오신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운 그 대표사님 자격이 맡기는 오셨는데, 사무장님은 나름대로 좀 2000을 좀 소화할 줄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음양의 조화랄까, 이게 서로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또 사무장님까지 그 외지인이 오셔가지고, 그 두 분이 다 외지인이어가지고, 2000 그 기존에 있던 그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한 그게 유합이 안 될지 많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좀 잘 돼 있도록 유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짧게 비교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외지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마 고려를 제가 알고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지인과 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사실 이천에 와서 이천에 생활하면은 이천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천 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그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 계속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표이사님도 만나뵙고 그 사무장님도 만나뵙지만은 사실 그 계속 근무를 하고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그 아주 투명성 그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성과를 이렇게 반영해주는 그런 저기에서 지도관으로 첫째에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좀 지켜봐 주시는 걸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근데 좀 말씀에 그 좀 오해가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외지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2000 투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는 저도 이거 큰 오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외진이라고는 2000을 어느 정도 알고 2000에 몇 년 정도 살던 분들을 갖다가 2000에 잘 아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사무장님 그 2000에 아마 거의 안 살고 처음 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을 외진이라는 거지 뭐 외진에서 온 분 갖다 얘기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이
2학년 중 인턴을 소화지 그 인턴을 아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업무부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전문 인력이 전문 분야의 그 효율 부서에 효율적으로 배치가 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10에서는 이제 그 인력을 배치할 때, 그 전문가라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래서 저희 거기다 거기는 이제 3년 의무적으로 그 근무를 해야 되고, 또 2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계 지금 이제 거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근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건 우리 그 분당 그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정책팀장 황인동입니다. 문화자치 공모사업은 지난주에 저희가 6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인력 2천만 원에 대해서 또 그 전에 9천만 원의 자체 사업비가 있어서 2억 1천만 원으로 예, 문화재단과 우리 문화예술과 함께 문화 실질적인 예, 문화 자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민들이 내가 지금 선택을 하고 내가 개입을 해서 문화의 그 향유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걸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좀 전에 뭐 이 조직에 관련된 현상이나 이런 것이 예, 대표이사님 여기 옆에 계시지만 대표이사님과 이사장 책임뿐만 아니라 예, 현재 팀장님께 약간 좀 보직 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도 나름대로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사님 생각 오시면서 현재 그 문화재단의 그 각각의 1인, 그 상담,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주인보다 본인들이 예, 무엇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걸 차근차근 지금 이제 조직에 대해서 어떤 어디에 적재적소가 맞겠다 이런 것을 하는 중입니다. 아까 예, 지켜봐 주십사 얘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과정이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뭐 성과로 나오고 이런 일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직원들과의 그 소통을 제가 저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좀 보다 많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조직 진단에서 저희들의 문화재단의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직원들과 개인 상담을 통해서 개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배치는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장단점을 장점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70% 80%가량 제 나름대로의 제 배치를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의 생각에 4월 1일자로 저희들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많은 다소 많은 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 문화재단이 프레쉬하게 다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모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근데 이제 얼마 이제 앞서에 그 수강하는 그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목들. 그래서 지금 수강 그 강사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비해서 보면 작년에 한 10개 과목 정도가 개선이 됐고 올해는 6개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어떤 했던 과목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새로운 과목 위주로 좀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수강 시간이 전역반이 한 반 이상 있었는데 지금 전역반이 뭐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듣기가 힘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목이 확 줄면서 기존 과목이 없었다는 것은 기존의 수강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무장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네, 이 부분 제가 한번 제가 답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제가 재단에 오자마자 그 아카데미 사업을 금융한다는 안건을 굉장히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원분들을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감옥이 변경된다는 부분은 정부의 교육 방침이라든지 굉장히 기능적인 수업에서 인문학적인 수업을 한다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취지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게 진행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송구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전에 어떠한 감옥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당시 취임하자마자 제가 파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아카데미에서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오자마자 파악을 못하고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그런 포지티브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제가 진행했던 점이 제가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지금 개인적으로 몇 분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드렸고요. 이번 주 내일 화요일날 나머지 강사분들도 제가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 드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다 모여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몇 분은 만났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기존에 어떤 수강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반응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새로 진행되는 과목들이 강사분들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또 지원을 해주셨고 지금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과목이 신설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따른 화요일날 10시에 다들 만나고 있고요. 지금 과목이 6개는 전교 과목입니다. 지난 10개의 과목이어서 16개를 저희들이 또 다 오픈해서 하는 날 다소 지금 무리한 상황이어서 내일 좀 뵙고 나서 좀 더 다시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기존의 과목도 한 몇 개 정도는 그게 예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처음에는 과목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강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근데 몇 개 과목을 넣고 또 몇 개 과목을 뺀다는 것은 사실 또 현금성에 대한 또 논란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프고요. 직원분들 제가 탓하기보다는 제가 이 취임하자마자 다들 목을 받고 이전 분들에 대한 그런 강사분들을 파악하지 못한 이건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오자마자 그런 것들을 다 살펴주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시민들한테 관심이 많고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간도 주차하기가 편하고 강의실도 좋고 그래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모든 일이 좀 시민 위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뭐 직원이 인기 많아져서 강사가 만약에 줄어들었다든지 그러니까 직원 위주가 아니라 업무는 저는 이제 시민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준하영입니다. 저도 이천 문화재단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기존의 아트홀스 그 밑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던 우리나라 전통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또 연습할 공간이나 시간을 조금 못 받아가지고 지금 외부로 연습할 장소를 찾으러 다니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부분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프로그램 중에 이천 씨가 또 합창과 노래에 대해서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고,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시민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소외되는
종목이나 악기, 취미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았으면 않게 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명단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는 거를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조직의 예술 그 이사회 구성에 10대 남성 비율이 한쪽 아 남성 네. 아 남성 비율이 이렇게 되다는 공을 지난번에 저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사는 제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조언 때문에 이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됐으면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문화정책 팀장 한동입니다. 그, 지금 조례상에. 네. 특정한 그 성별이 몇 분의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상은 나와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애초에 그 이사를 꾸민 적이 공고를 낼 때 아마 예,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때 공고 자체를 그냥 무작위를 해서 예, 여성의 비율이 그 지원했던 사람들이 사실 현격도 없습니다. 몇 명 없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 저희가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선발 그 추천되었던 예, 인원이 어쩔 수 없이 여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애초에 공고를 그래도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이렇게 해서 제공을 듣든지 했었는데, 애초에 그 거에 대해서 참고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의 그 문화재단, 다른 타 전화재단에서는 그렇게 뽑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도 약간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이 방법을 탈거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됩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 이 특히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 이사를 지원하는 쪽에 보면은 여성의 비율이 많이 작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또 공고를 내고 시간은 계속 잡아먹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이사회를 모집하던 아니면은 그러니까 팀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예 모집 공고가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통 악기 중에 해금 악기 반에 대해서 지금 그 강좌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그 사실은 악기값도 비싸고 네, 장소도 제한적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기본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문학적으로 방향을 좀 설정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카데미는 실제 시민 위주의 교육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아카데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에 지금 교육 강좌들이 10년 동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어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능 위주의 미술 그리고 그림 뭐 그리고 음악 부분도 악기 위주의 기능 위주의 음악과 미술 그 위주로 진행해 왔던 것들이 시민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좀 인문학적인 예술과 그런 철학과 이런 우리 삶에 대한 예술을 통해서 예술과 문화를 통한 이런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착하면서 저희들 문화재단은 타 재단과 좀 더 차별성을 둬서 뭔가 많은 강좌들이 겹친 부분들이 많다고 저희 오자마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인문학적으로 방향을 잡으신 걸 그 타기관의 차별성을 좀 두고 계시는데 지금 트렌드가 인문학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주법성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인문학적으로 바꾼 것은요. 이거는 하나의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 다 지금 그 문화재단 이외에 문화원도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또 진행하는 강좌들이 많이 겹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라면은 좀 더 깊이 저희들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그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요즘의 트렌드인 인문학적으로 많은 방향을 재설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문화재단에서는 네. 아카데미의 기본 방향을 좀 정리,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 보편성인지 접근성인지 또 전문성을 강조하실 건지 아니면 중복성에 대해서 생각하실 건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일단 설정하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인문학과 기능으로 나누시긴 하셨지만 지금 해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전문성이 아니고 접근성이나 보편성을 맞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안내가 있으셔야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예, 전문성이나 예전에 이런 거는 좀 지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동아리 조성을 본인으로 하셨거나 기본적인 어떤 이런 플랜이 있으셨어야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지금 전문성과 또 보편적인 어떤 그 접근성을 시민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주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 또 오히려 더 중복성을 지금 가져오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게 이별 반영입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논의해서 내년에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계약 변경에 대해서 지금 그 어제 분쟁이 있나요? 현재 분쟁은 없습니다. 거기서 고위약금을 내라는 예, 이거는 방역에서 벌써 분쟁 계약이 완료된 거고요. 업체 그쪽 용역사에서는 좀 자기네들 시기적으로 이게 저희가 137일 정도 남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할 것 같아서 기간을 좀 연장하려면 이제 이렇게 계약금이 늘어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연장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 금액 내에서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조금 협의를 좀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인천도자기 축제가 경기건강축제 지원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예, 1억의 도비를 확보하셨죠? 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소감과 각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한 3년간 못하다가 작년도 말에 이제 좀 축제에서 이렇게 한번 했고요. 또 이제 가을 축제에서 이제 공축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또 저희 시에서 특별히 축제팀을 해서 이렇게 그 주지 개편이 되면서 축제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정말로 행사장에서 행사에서부터 뭐 주차장이라든가 개통이라든가 편의기라든가 또 와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준비를 잘 했거든요. 홍보 계획까지. 홍보 계획도 이제 그 예자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가 축제 시작 전에서 축제 기간 동안에 아주 철저하게 해서 아마 좀 그 도전 산업이 지금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계획으로 좀 도자 산업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해 나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서 좀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거의 평가를 좀 기억 삼으셔서 네네. 이번에는 확 공간을 해서 정말 인천 도자기 축제가 예 어떤 축제로 자리 내림할 수 있도록 예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